지난주에 크리스탈 장식이 되어 내가 있는 보니까 샹델리아를 봤는데, 샹들리에 있는데 제 마음에 꼭 들었는데 안 샀거든요. 자꾸 그 생각이 나서 아들에게 거기를 가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샹델리아가 좀 비싼 것 같아서 아들에게 얘기를 안 했어요. 저도 여러 곳을 다녔기 때문에 어느 샵인지 기억을 못합니다. 이 가게보다 훨씬 더큰 곳이었어요. 컵받침 예쁘죠? 99센트예요. 검색해 보니까 홀랜드 아메리카 라인 크루즈 기념품입니다. 빈티지예요. 제 접시와 똑같은 10인치짜리 접시가 7불 99, 작은 것이 2불 99, 모양이 똑같아서 샀어요. 왼쪽에 있는 게제 접시입니다. 벌써 8시가 되어 옵니다. 저녁으로 파이브가이스에서 햄버거 먹기로 했습니다. 어디 앉을까? 여기 작은 거. 여기 햄버거 레귤러는 너무 컸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작은 걸로 시켰습니다. 땅콩은 셀프 서비스로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는데 너무 짰어요. 지난번에도 그렇게 짰나 기억이 잘안 나네요. 치즈버거 작은 사이즈가 8불 99입니다. 어느새 8시 반이 넘었네요. 오늘 하루도 아들과 즐겁게 지내고 이제 부지런히 집으로 향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세요.